자, 2018년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회원님은요, 연어의 꿈님입니다. 연어의 꿈님. 자, 이 연어의 꿈님이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해외 선물을 시작한 지 이틀 됐습니다. 이틀. 자, 첫째 날 어제가 2일차 해서 어제 이제 그저께죠. 모의 투자. 이분은 지금 전혀 실전 경험이 없고 아예 감도 없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시작을 해라 해서 자, 첫날 수익을 냈었죠. 자,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뭐한 58만 원인가? 아무튼 이렇게 700불, 760불 정도 제가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자, 이렇게 수익이 났었는데요. 자, 어제 진입 들어가가지고요. 그래도 오일이 어제 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자, 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방으로 돌때 매수로 대기해서 자그마치 100틱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 투자 2일 손익 확인 방법 창을 몰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 달러인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는 거죠. 아직은 눈팅을 하시는 분들, 붉은 태양 스승님을 믿고 따라오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스승님. 해가지고. 자, 어제 수익이 약 118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100틱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요. 대박이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100점 선물 옵션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제가 하루 1만 원 시급 1,250원을 받고 하루 8시간 주구장창 의자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8시간을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내가 알고 있는 선물 지식으로 너희들한테 돈을 벌게끔 해줄 테니 선물 옵션을 투자해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 판더몰 카페에 들어와서 수익률을 포함해서 이 판더몰 카페 국민이 주인이다. 이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루에 포스트 3건씩만 써준다면 내가 너희들 하루에 100만 원 이상, 하루에 적게는 10만 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돈을 벌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해외 선물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연어의 꿈님이 저희 카페 주식카페 회원인데요. 선물 옵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고 있죠? 지난 몇년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형님, 저도 한번 돈좀 벌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물 옵션 시장이라는 게 이게 잘만 하면 대박 시장이고 노다지를 캐놓은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쪽박 깡통 차는 거고. 매일 돈을 벌수 있는 이 지식을 내가 배우는데 한번 투자를 하겠습니다. 돈은 버는 거는 뭐두 번째고요. 무조건 저는 실력을 쌓고 지식을 쌓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바깥에 나가서 회식하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시간에 저 노후 대책을 하겠다.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실전 투자는 안 하더라도 공부를 하겠으니 리딩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곡한 사연을 보내서 제가 좋다. 공부한다는데, 배운다는데 내가 그거 못 해주겠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바꿔주는 지식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뭐 몇 년 해서 차트 좀 볼 줄 알고 그러니까 이틀째 만에 감이 아주 굉장히 좀 뛰어난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한계약에 들어가 가지고 어제 강력 홀딩해라. 그래도 이런 상방이다. 아주 11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해외 선물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100점 100승하는 그런 스승을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그분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보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방송 시간에는 직접 전화를 하지 마시고요, 문자를 주시거나 자,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 쪽지로 저를 만나셔서 방송을 청취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동안 선물 옵션 시장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자, 그런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를 적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진정성을 믿고 방송 참여를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난스럽게 나도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쪽지 보내시는 분들은 방송 청취를 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저희 카페에서는 제가 리딩하지 않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먼저 문자를 주시고 네이버 쪽지로 자세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투자 경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진정성을 보고 선물 참여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